안에서 왕이 습정 통치를 우리가 하남시 덕풍동에 세자가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오른편에 앉아 계셨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진짜 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속 앉아 계시게 됩니다. 이승기 아니고 지위, 왕으로서의 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도 아스와 함께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도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친아시리아를 자기 아버지 땅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저항을 하든지 독립을 조금 노시니까 얼른 보호해야겠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친아시리아를 전하세요. 그리고 유지를 하면서 또 동시에 좋은 일을 하게 성전 정결하다 무상 지구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참 잘 봤습니다. 신하시아를 주시면 하는 게.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히스기야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반항 시리아로 돌아서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르몬 2세의 사망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사르몬 2세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주 강력한 왕이었는데 아시리아에. 그런데 이 사르몬 2세가 죽고 나니까 이제 이게 기회다. 이 어수선한 이 시기에 독립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히스기야가 조공을 끊고 아시리아에 대한 조공을 끊고 근데 쳐들어올 수 있다. 안녕하세요. 땡땡. 아, 예, 맞아요. 제가 내리는데 지금 어디 하시려고요? 예, 보내 드렸어요. 아, 그냥 그거 넣어주시면 제가 지금 우산이 없어갖고. 아, 예예. 한번 보세요. 예, 아까 저거 한번 보세요. 아, 예. 한번 보세요. 아, 예예. 아, 아유, 좋네요. 잠깐만. 아,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네. 아, 그거 보내드렸어요. 한번 보세요. 저기. 저거 비 위험 아니에요. 예. 고맙습니다. 그럼 잘 쓸게요. 뒤에. 예. 예, 누나세요. 예.